오늘 장 선발 종목 오늘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ST팜을 준비해 오셨네요. 바이오주. 그렇습니다. ST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최근 들어 미국에 다시 한번 장기 국채 금리가 4.5%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국내 그동안 증시를 약간 뒤받침해줄 수 없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ST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, 또한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와 향후 2년간 영업이익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소위 말하는 이익 퀀텀 점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본사 같은 경우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mRNA, CDMO 사업의 캐파 수준이 글로벌 1위 수준인데요. 그동안 임상재료로 원료를 공급했었던 임상약들이 내년부터는 임상삼상을 다 통과하고 상업화를 앞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 ST팜의 영업이익은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단순히 그 하나의 한 기계의 작품이 신약이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2종에서 최대 5종까지 신약이 상업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ST팜의 mRNA 원료 사업의 성장이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역시 미국 당선자가 누가 되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ST팜의 주가 상승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격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현재 10만 원 초반대, 10만 원 아래에서 그 가격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13만 원,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장님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